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가맹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가맹 계약 시 가맹 계약서에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및 최초 가맹 계약의 유효 기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최초 가맹 계약이 종료하기 180일부터 90일 전에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가맹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맹 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가맹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해당 가맹점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로 상품의 품질, 관리, 서비스 중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 방침을 해당 가맹점이 지키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가맹본부가 제시한 점포 및 설비, 자격이나 면허, 허가의 취득을 해당 가맹점이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가맹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의 해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가맹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돼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나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파산 신청, 강제 집행,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 종료 시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나 전산 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